그 김현식 씨하고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기억나십니까? 잊을 수가 없죠. 예. 그 당시에는 방배동에 카페 골목이 유명했어요. 예. 카페 골목에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카페가 있었는데 2층에 올라가면 문을 옆으로 딱 미는데 음악이 딱 들리면서 아마 그때 무슨 뭐 빌 위더스의 뭐 Just the Two of Us 뭐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노래 부르죠. 그 현식이 형이 딱 보이는데 현식이 형 주변에 아리따운 여성들이 문이 열리건 말건 상관을 안 해. 그냥 현식이 형만 보고 있어. 그 순간 나 음악 해야겠다 결정했잖아.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저보다. 그 우리 김종진 씨가 생각하는 김현식 씨는 어떤 뮤지션이었는지. 음악밖에 모르는 형. 네. 음악 바보 요즘으로 치면. 그죠. 네. 아니 근데 그 제작진에게 그 사전에 얘기했던 건 좀 약간 달라요. 그래요? 뭐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잘생긴 형. 잘생겼어. 예나 지금이나 비주얼이 좋으면. 아 진짜. 절반 먹고 들어가죠 사실. 진짜 네. 사실은 그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요. 네. 눈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빛나 사람이. 아 아우라가 있구나. 네, 음악계의 뭐 예수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이고. 네. 오, 그 같이 밴드 하셨잖아요, 그죠? 네. 김현식 씨하고. 네. 원래는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죠?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김현식 선배님이 밴드 선배님으로 기억이 많이 돼요. 그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진짜 요즘 흔히 말하는 어벤져스급 멤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기타 김종진, 베이스 장기호, 건반의 유재하 선생님, 드럼의 전태관 선생님, 그리고 보컬의 김현식 선배님. 흥분되는 거. 저도 말을 하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데. 그러네. 원래는 그 솔로 활동을 하다가 네. 나 밴드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서 밴드를 모았는데 팀 이름을 뭘로 만들까 그러는데 저희가 너무 좋아했던 현식이 형의 1집 타이틀곡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를 밴드 이름으로 하게 된 거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팀 이름 자체가 현식이 형 때문에 생겨서 그런지 네네. 무대 위에 올라가면 아직도 현식이 형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형이 말했던 뭐 얘기들, 몸짓 그런 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그렇게 이 시간을 뛰어넘는 뭔가 그런 기적 같은 형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라고 할까 음악가로서는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 영혼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돼요.